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디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단어가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When a daughter is grown, her mother tends to long to recapture the intense physical closeness she had with her chil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여기 커마 끊을 수가 있죠. When, 뭐뭐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딸이 is 뭐다? grown 된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row라는 것은 자라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grown 하게 되면 자란, 커버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란, 커버린. 그러니까 딸이 커버리면, 즉 자라버리면 어휴 우리 딸 많이 컸네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녀의 엄마는요 tends to 돼있죠. 그죠? 뭐, tends to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뒤에 to 다음에 일반적으로 동사가 옵니다. 아시겠죠? 동사. long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긴이란 뜻이 아니란 거 알겠죠? long은 이 긴이란 뜻도 있죠. 우리 형용사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긴.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길다라는 게 이게 뭐 길이가 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어떤 대상을 정말 정말 기다릴 때 우리 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목이 빠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와 진짜 저게 너무 좋은 거야. 목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너무 하고 싶고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long 자체에서 뭔가를 이제 고대하는 거, 이 갈망하다 라는 뜻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long 다음에 for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명사 형태가 옵니다. something을 어떤 것을 이제 갈망하는 거고 long to가 오게 되면 이때는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to 부정사처럼 이때는 어떤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을 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올라와 보니까 long to죠?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뒤에 또 동작이 나오겠죠, 그죠? 뭡니까? recapture 하는 것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 자, capture는 뭔가 잡다, 포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잡다. 근데 re는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잡는 겁니다. 다시 손에 넣는 거니까 뭐 우리 되찾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찾다 뒤에 뭐겠습니까? 을을이 따오게 되죠. 그죠? 을을을 되찾는 것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쭉 보니까 intense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강렬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physical 육체적인 데 있어요. 그래서 강렬한 육체적인 closeness. 자, closeness. close는요 우리 형용사로 가까운이랍니다. 가까운. 그리고 ness 붙었으니까 명사 형태입니다. 가까움. 조금 더 이제 좀 약간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친밀감? 친밀함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렬한 육체적 친밀감을 되찾기를 갈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자, 볼게요. 다시 문장이 이렇게 쭉 나왔죠? 자, 이 말은요. 앞에 이 강렬한 육체적 친밀감은 어떤 친밀감이냐면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녀가 가졌던 겁니다. with 넣었으니까 끊으세요. 가졌던 겁니다. 누구랑 가졌습니까? 함께 그녀의 아이와 함께 가졌던 즉 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녀는 누가 되겠어요?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 엄마가 그녀의 엄마랑 가졌었던 그죠? 그런 강렬한 육체적 친밀감을 되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딸이 자라버리면 엄마는 갈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찾는 것을. 강한 육체적인 친밀감. 그녀가 가졌었던 거죠. 그녀의 아이, 즉 딸과 함께 그죠? 가졌었던, 즉 나눴던 그런 친밀감을 다시 되찾기를 이게 갈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크면 아휴 우리 어렸을 때 참 우리 딸이 나랑 이렇게 가까웠었는데 아휴 지금 이렇게 다 컸네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어머니 만약 딸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따님이시면 어머니 한번 등도 주물러 주시고 포옹도 한번 해드려야겠습니다. 저도 집에 한번 전화하러 가봐야겠습니다. Bye everyone.